순천 현지인들한테 사랑받는 오래된 노포 맛집 산정골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해물등뼈찜을 주문하였습니다. 밑반찬은 간단하게 양파와 오이김치, 배추김치와 깍두기, 김무침이 나왔습니다. 손맛이 아주 좋아요. 엄청 빨간 비주얼의 등뼈찜이 나왔습니다. 초짜인데도 양이 상당합니다. 가장 위쪽에는 오징어도 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아구찜처럼 콩나물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맛도 아구찜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개도 잔뜩 올라가 있었고 조개 아래쪽에 등뼈가 숨어 있었습니다. 해물과 돼지고기의 감칠맛이 합쳐져서 그런지 계속 끌리는 맛입니다. 며칠인 저도 먹을만 했어요. 맛있는 해물찜과 등뼈찜을 동시에 먹는 느낌, 양념이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볶음밥이 없다는 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양념에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아쉽지만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산정골은 순천에 놀러 간다면 들러볼 만한 맛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